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발효 식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토마토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토마토, 저기도 토마토. 제가 아침에 운동 가면 요 길에 온통 과일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토마토입니다. 한 보따리 해가지고 5,000원 이렇게 굉장히 싸게 파는 올해 토마토가 풍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마토를 발효 식초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한번 그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토마토 효능에 대해서는 토마토가 사람 몸에 얼마나 좋은지 그거는 저는 말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의사도 약사도 아니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거 가지고 토마토는 어디에 좋고 어디 좋고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오해 같은 걸 살 것 같아 가지고 그 말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나 구글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토마토의 효능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글들이 한 몇백 개? 아니, 한 몇천 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 토마토에 대해서 많은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글을 조금 읽어봤는데, 우와!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지런히 토마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원래 과일이 쌀 때 많이 먹어놔야 됩니다. 이제 기할 때 어떤 게 이제 흉작이 들어가지고 그 과일이 없을 때는 그거 먹으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도 있고 또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이제 모양도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여러 가지 품질 같은 것도 안 좋은데 이렇게 풍년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게 가격도 굉장히 싸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토마토 발효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토마토를 갈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옆에 믹스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근데 토마토를 갈려고 그러면 이제 물을 조금 부어야 되죠. 자, 요렇게 물을 어느 정도 붓고 요 믹스기가 이제 크지가 않으니까 토마토 한 4개 정도 넣어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제가 8개를 잘랐는데 우선 4개 정도를 자, 이 정도 같으면 이제 4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4개 정도를 넣고 여기다가 이제 발효 종자균 이제 유인균을 넣어도 됩니다. 이제 이 토마토를 발효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이 유인균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되고 유원 플러스균. 이제 요거는 업그레이드 된 균이에요. 이제 이거보다는 요게 훨씬 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명색이 사장이니까 좋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효 종자균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갈면 돼요. 갈면 되는데 이제 오늘 요 뒤에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제가 매일 토마토를 갈아 먹습니다. 그 먹는 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넣고 토마토 넣고 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 식초예요. 이제 보통은 요거는 아로니아 발효 식초인데 이제 보통은 요렇게 이제 사람들이 담아 먹는데 이제 저는 또 사장이니까 저는 이렇게 큰 병에다 이거 와인 그겁니다. 큰 병에다가 이제 발효 식초를 했습니다. 요거는 아로니아 발효 식초입니다. 자, 요렇게 발효 식초를 조금 넣어요. 넣으면 간이 됩니다. 이렇게 딱 먹기 좋게 간이 딱 되죠. 자, 그러고 난 간단해요. 토마토 넣고 물 넣고 그리고 이제 유원 플러스균 한 스푼 넣고 요렇게 뚜껑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주스 가는 거 기능이 있거든요. 요렇게 자, 요렇게 갈았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매일 요렇게 이제 갈아 가지고 요는 이제 생수병 있죠? 요 생수병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요렇게 부으면 됩니다. 요렇게, 자, 붓습니다. 자, 요렇게, 붓습니다. 이제 요래 부어가지고 요걸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왜냐면, 유원 플러스균하고 아니면 유인균, 발효 종자균이 들어가면 밖에 놔두면 이게
발효가 굉장히 빨리 돼가지고 부글부글부글 해서 끓어오르거든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온도가 낮아지죠. 낮아지면 발효가 훨씬 적게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저는 보통 요 한 5병 정도를 만듭니다. 조금 있다가 요 남은 거 가지고 다 같이 만들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거를 냉장고에 넣어 놓습니다. 넣어 놓으면 이제 요게 요 밑에 이제 맑은 물이 생기고 뜨고 막 이렇게 해요. 요게. 근데 이제 그래 되면 이제 냉장고 넣어 놓고 나면 한참 있으면 그래 되니까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흔들으면 다시 또 원래대로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십니다. 자, 어제 뭐 술도 한잔 하고 해가지고 우선 조금 마셔보겠습니다. 하,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먹고 이제 뭐 또 먹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매일 이제 이런 식으로 물 넣고 토마토 넣고 그리고 이제 발효 식초로 약간 간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유원 플러스균이나 유인균 요걸 넣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이제 이 균들이 발효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1차 이제 발효가 일어나면서 그냥 이 균을 먹는 것보다는 토마토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으면 더 좋죠. 자, 요게 이제 제가 매일 요즘 먹고 있는 그런 건강 비법입니다. 그리고 덕분에 이제 제가 막 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의 뭐 체력에 구애를 안 받으면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마토 식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큰 유리병에 20리터 유리병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를 구입을 하시죠. 거기다가 이제 토마토 한 10kg 정도를 믹스기로 갈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설탕 한 2kg 정도를 넣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소금이 있으면 그걸 하면 됩니다. 얼음 밥 숟가락 있죠. 얼음 밥 숟가락으로 소금 한 스푼만 떠가지고 같이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효 미생물도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소금을 떠라 그러니까 뭐 소금을 뭐 한 10스푼, 20스푼 넣어가지고 뭐 굉장히 짜게 만드는데 얼음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만 떠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큰 이렇게 이제 20리터 유리병에 얼음 밥 숟가락 한 숟가락입니다. 그걸 뭐 다섯 숟가락, 여섯 숟가락 넣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전화를 저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20리터 기준으로 얼음 밥 숟가락 한 숟가락. 그럼 만약에 쪼매는 거 만들 때는 그냥 소금 몇 알만 넣어주면 충분하죠. 뭐 요만한 이제 2리터 그런 거 할 때는 소금 조금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소금은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으면 훨씬 더 발효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섞어놔요. 딱 섞고 그다음에 이제 유인균을 여러분들이 넣든지 유원 플러스균을 넣든지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는 1kg에 1g 정도 이제 1g이라는 거는 이제 요 스푼 있죠 안에 이제 이 스푼 한 스푼 푹 퍼섰을 때 그게 1g인데 이제 발효를 잘 하려고 그러면 균을 충분히 넣어주면 더 좋죠. 그래서 이제 20리터 병에다가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균을 한 반통 정도 넣어버려요. 이 반통이라고 그러면 한 50g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확 넣어버립니다. 넣고 이렇게 저어주는 거죠. 그냥 섞어주면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 발효 종자균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토마토가 발효가 되고 또 토마토 발효 술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주고 난 뒤에 이제 뚜껑 이제 그 유리병에 보면 뚜껑이 플라스틱 뚜껑으로 돼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바늘을 불로 달궈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 구멍을 하나만 내주면 됩니다. 뭐 두 개 세 개 낼 필요도 없죠. 그렇게 하나를 딱 내주고 뚜껑을 딱 닫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가스가 이제 발효 과정에서 이제 계속 가스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게 밖으로 이렇게 쭉 빠져 나오면서 외부 공기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두세 달 정도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뚜껑 열 필요도 없고 뭐 흔들어 줄 필요도 없고 뭐 열어 가지고 저어 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발효를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떠요. 이제 토마토가 어느 정도 뜨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가라앉습니다. 뜯다 깔았다 이렇게 이제 한번 몇 번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뭐 꼭 걱정이 된다 그러면 뚜껑은 열지 말고 이제 약간 떴었을 때 좀 흔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개주고 뭐 이런 정도는 해도 되는데 뚜껑은 절대 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위에 만든다 그러면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차게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에 어느 정도 이 공간이 있어야지 지가 이제 유동적으로 되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권하는 거는 이제 한 3분의 2 아니 한 3분의 2보다 약간 높게 그 정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그 안에서 충분히 유들이 있게 발효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토마토 발효 만드는 식초 만드는 기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두세 달 있으면 토마토 발효 술이 됩니다. 아주 맛있는 술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근질을 걸어내는 거죠. 걸어내고, 그 밑에 이제, 액체만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뚜껑을 바꿔야 돼요. 그 뒤에 이제 뚜껑 바꿔가지고, 이제 공기가 통하는 이제 그 뚜껑으로 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채워주면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채워주게 되면, 아주 맛있는, 토마토 발효 식초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했거든요. 이제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한 번만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해보면 뭐 문제가 없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이제 이 제 말만 듣고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유인균이 있던 유원 플러스균이 있던 이제 여러분들이 균이 있어야 되니까 이 균이 없이는 제가 방금 말한 그게 잘 안 됩니다. 뭐 이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제 발효되느냐? 아니죠. 발효 종자균을 넣어야지 발효가 돼가지고 발효 술이 되고 발효 식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균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한테 이제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발효 종자균 이제 요거 구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전화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제가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발효를 잘 하시는 이제 그 담당자들이 있어요. 이제 발효 명장쌤도 계시고 발효 전문가들이 이제 제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다가 그러니까 균 하나 사면 아까 이제 토마토 발효 식초 2만 원 거 만들 때 반은 넣는다 그랬죠. 반은 넣어 버리고 나머지 반은 이런 식으로 한 스푼씩 이제 요걸 갈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면 뭐 그냥 좀 평안합니다. 몸이. 그리고 이제 이 발효 종자균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먹어도 돼요. 이걸 이거는 원래 이제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먹어도 되는데 이제 이 비싼 걸 그대로 먹으면 맛도 좋아요. 이제 그대로 먹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한 스푼을 넣어서 발효를 해 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이제 지가 알아서 20분 뒤부터 계속 발효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발효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요 현미경을 가지고 딱 찍어보면 미생물들이 벌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유인균이라는 말이 유익한 인체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좋은 미생물만 모아놓은 거고, 그걸 또, 요런 데 이제 음식, 뭐 장아찌 만드는데, 그 다음에 요걸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리고 콩에 넣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 됩니다. 그리고 장아찌 같은 데 넣으면 장아찌가 아삭아삭한 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효를 해서 드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물 줍고 공기 좋을 때는 균을 이렇게 이제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안 해도 발효가 잘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공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강하고 실하고 야무진 이런 균들을 안 쓰면 발효가 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 그 먹던 김치 맛 있죠? 그게 요즘 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물 좋고 우리가 어릴 때는 물 좋고 공기 좋으니까 그 김치라든지 뭐 젓갈이라든지 장아찌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맛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공해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건강한 미생물들이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런 맛들이 이제 잘 안 나는 거죠. 이제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 주고 균 사 가지고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그거죠. 이거 요즘 이제 토마토 철이다 보니까 급하게 동영상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했습니다. 뭐 준비도 없이 아침에 머리도 못 감았습니다. 그래서 모자 쓰고 지금 안에 아주 엉망이죠. 또 어제 뭐 이렇게 또 친구들 찾아와가지고 또 술도 한 잔 하고 술도 좀 덜 깬 것 같아요. 덜 깬 것 같습니다. 지금 음주 촬영인 음주 이게 어제 좀 되게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약간 얼떨떨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전달을 다 했어요. 예, 그리고, 뭐,
만드는 방법을 나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그 말이 대표지 사실은 얼굴 마담입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마토 발효 식초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잘 아는 분들을 제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면 그분들한테 요 균 사시고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뭐 또 이제 그 균을 팔 욕심으로 열심히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막 청국장도 만들고 장아찌도 만들고 뭐 오만 것 때만 만들어 가지고 균을 펑펑 써야지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또 사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이거를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든 많이 써 가지고 펑펑 쓰도록 오만 것 때만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이게, 하여간, 과음을 하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